안녕하세요.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도 항상 뭐 구슬도 많이 하시고 또 많은 뭐 신도님들께서 이제 의뢰를 주시다 보니까 참 다양한 사연들이 있을 것 같아요. 그 중에서도 또 조금 또 특이한 사연이 또 어떤 게 있을지.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집에 이렇게 초를 밝히셨다가 이제 무슨 일이 좀 해결이 되셔갖고 일을 하셨던 손님이세요. 근데 아버지가 30년 전에 이제 물에 이렇게 빠지셨는데 실족산지 사고산지 그거를 좀 알고 싶어 하시더라고요. 아, 이게 깔끔하게 안 끝난 거고. 네, 이제 꿈에도 뭐 자주 나타나신다고 하시고, 뭐 그러니까. 아, 거기서는 이제 공사를 하시다가 이게 실족사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게 좀 의문이시고 아버지가 그 시간에 거길 갈 일도 없고, 그다음에 술도 그렇게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드시지도 않는데 도대체가 왜 거기서 물에 빠졌는지를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. 어쨌거나, 뭐 아버지 영가가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으면 이제 넋이라도 좀 이렇게 건지시지, 응? 해갖고 이제 아버지를 좀 좋게 보내시지 그러셨어요. 그 안에서 얼마나 한도 많고 원도 많으시겠어? 내가 그랬거든. 그러니까 아니요,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넋건지를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. 그분이 제대로 넋이 건져져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하늘로 가셨으면은 지금 내 눈앞에 이렇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. 나 당신 처음 봤고 당신 사주도 몰라요. 근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? 하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도대체 넋을 어떻게 건지신 거야? 내가 그랬거든. 그랬더니 막 이러는 거야. 그때에 자기는 좀 어려서 몰랐는데,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까, 넋건지를 해야 된다고 어느 무속의 선생님의 집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 봐. 근데 그분이 얼마 안 되신 제자님 같으셔. 우리가 이제 넋건지라고 해갖고 이렇게 하얀색 수창에다 이제 밥 넋주발을 이렇게 만들어갖고 물속에다가 이렇게 대갖고 저희가 넋을 이렇게 건져요. 선생님들마다 각각 방법은 좀 틀리시겠지만은.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? 내랬더니만 자기를 몸에다가 이렇게 끈을 이렇게 묶어갖고 물에다가 집어넣었대. 본인 남편이니까 본인이 건져오라고. 내가 어이가 없어갖고, 그래서요, 내가 이제 어이가 없어. 그렇게 해서, 어떻게 건지셨어? 내가 그랬더니만, 자기가 물 속에 들어가갖고, 건한 24시간을 있었다는 거야. 24시간이요? 하루를. 나올 때는, 손발이 다 팅팅 묻고, 몸도 팅팅 묻고, 자기 몸이. 물 그쵸. 속에 그렇게 네, 있는데, 오랫동안 있으면 불죠. 나는 사람이 물에 그렇게 오래 있으면은, 체온도 떨어질 거고, 뭐도 떨어질 건데, 어떻게 살았을까? 그러니까요. 참 그것도 의문이고 걱정이 되더라고.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나왔는데 옷깃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있더래. 나는 녹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건져졌나요? 이제 어머니는 이제 울고불고 하셨겠지. 갑작스럽게 이제 그랬으니까. 너 지금 옷자락에 머리카락 있잖니. 응? 그게 혼이고 넋이야.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해갖고 이제 하면 되는 거야. 그러고 나서 그 머리카락을 주워갖고 그땅 가서 구슬하셨대. 봐봐, 몸에 자기가 머리가 짧은 머리예요. 근데 물에 들어가갖고 이렇게 앉아서 너구리 구한다고 이렇게 바들바들바들바들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? 머리도 모두 젖었을 거 아니야? 그러다 보면 나오면서 이렇게 머리카락이 자기께 몇 개가 흘렸을 수도 있잖아. 근데 그걸 넋이라 그랬대. 아버지는 건너편에서 돌아가셨는데, 응? 아, 건너편에서 돌아가셨네. 좀 깊으니까 이제 못 가고 반대편이 좀 낮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해서 이만큼을 이제 잠기셨었나 봐. 이만큼을. 근데 심장 쪽에다 그 찬물을 대고 그렇게 강해서 그렇게 24시간을 있었어. 사람 죽일 뻔한 일이지. 이게 뭐야. 그쵸, 그건 진짜 위험하거든요.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들어가갖고 내 남편이니까 남편이 내 모습을 보고 내 냄새를 맡고 물속에서 내 냄새를 맡고 녹이 건져질 것 같으면 뭐하러 선생님들한테 구슬 의뢰를 하나? 그러니까 직접 하면 되지. 직접 가서 건지시면 되지. 가슴이 좀 마음이 좀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분 일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 아버님 넋이 와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정말 내가 거기는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. 낚시꾼에 낚시 바늘이라도 걸려갖고 내 넋이라도 이렇게 걸려갖고 이렇게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너무 답답하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. 정말. 정말로 많이 울었어. 무당 선생님네 가서 구슬 이렇게 본인들은 모르잖아요. 구슬 다 알면 그게 선생이지 맞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구슬하는 도중에도 뭐가 의문이 있으면 아니다고 얘기를 해야 돼. 정말로 나는 그래요. 저도 그렇게 크게 잘난 거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이나 무속길을 가시는 선생님들이나 뭐 모든 분들이 좀 올바르게
좀 올바르게 이렇게 좀 가셨으면 좋겠어. 정말 일반인들이잖아.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면 저희들을 찾아왔겠어요. 굿도 제대로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한 분이 진행을 하면서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애동 제자님들한테 이렇게 가고 의뢰를 하면 그런 사단도 좀 벌어져. 애동제자님들이 영도 맑고 모두 맑은 건 사실입니다. 옛말에 그게 있잖아 또. 점은 애동이한테 가서 보고 일은 굳은 데 가서 해라. 굳은 좀 묵은 무당한테 가서 해라. 네. 그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. 그렇죠. 어떻게 오늘도 뭐 어떻게 뭐 굿, 네. 어떻게 풀어보다가 좀 황당한 에피소드 풀어보다가 네, 네. 오늘 또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